네, 쌀값이 17% 넘게 급락하자 농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애써 과거 수확을 두 달 앞둔 논을 갈아엎었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릇푸릇한 벼가 자라고 있는 논. 트랙터 두 대가 곳곳을 갈아엎습니다. 아직 덜 익은 벼가 힘없이 갈려나갑니다. 두 달 뒤 수확을 앞뒀던 논은 순식간에 황량한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그동안 애써 가꿨던 벼논을 갈아엎는 겁니다. 창고엔 쌀포대가 꼭대기까지 가득 쌓였습니다. 시중에 풀리지 못한 재고입니다. 전국 농협창고에 보관 중인 쌀은 55만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4만 톤 이상 늘었습니다. 창고에 여기를 다 비워야 될 시기입니다. 재고가 정체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수확기 때도 수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다 보니 쌀값은 연일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수확 때만 해도 20kg당 5만 4천 원 선이었지만 이달엔 4만 4천 원으로 17% 이상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가 매년 줄고 있는 데다 매년 40만 톤씩 들여오는 수입 쌀 등이 여파라는 주장입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뭐 농약값, 비료값, 기계 임대료 뭐 다 각막은 하면은 사실 빈털터리 안 되겠습니까? 농협이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정부는 쌀 5만 톤을 추가로 수매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폭락하는 쌀값에 농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